의정부 예술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14일과 15일, 21일과 22일 저녁 8시 한여름밤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한여름밤의 축제는 더운 날씨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에게 활력과 여유를 주기 위한 콘서트인데요. 4일 동안의 공연은 락, 국악, 클래식 등 여러 장르로 구성돼 다채로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축제 첫날이었던 14일은 유즈 락 스피릿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렸는데요. 김그림 씨의 사회와 장미여관, 뷰렛, 무드살롱, 분리수거 등 락밴드들의 시원한 무대로 관객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착한 콘서트, 정말 뜻도 좋고 공연도 참 재밌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랑 와서 좋은 추억도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고 장미여관을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완전 재밌었고 친구랑도 같이 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15일 토요일에는 국악 한마당이, 21일 금요일에는 시네마 OST가, 마지막 22일 토요일에는 가수 크레용팝, 진주, 키썸 등이 출연하는 걸그룹 데이가 펼쳐집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요, 집 앞 가까이에서 이 한여름밤의 축제를 만끽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 뉴스 박소정입니다.